기자들이, 먹물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이런 데도 한번 와봤어. 우리가 기사를 썼고 뭔가 달라질 거야.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노동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. 조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되겠구나. 펜때 굴리는 거에 너무 현란해지면 안 되겠구나. 저 사람들을 대상화하면 안 되겠구나. 그 원칙이 되게 강했어요. 노동호텔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공허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그때 그렇게 떠들썩하고 새로운 장르를 연 르포르타주가 나왔다라는 성찬에 비해서 왜 노동 현장 바뀌지 않는가. 그 현장에 들어가서 1년차, 2년차, 3년차인 친구들이 그냥 뭐랄까요 되게 별거 아닌 아류자처럼 되어버릴까봐 그런 걱정들이 많았죠.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걱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먹물들의 습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현장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만 그때 한번 썼다고 만족하고 빠지면 그렇죠. 그건 정말 저는 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, 못 써도 된다, 글빨로 안 돼도 된다, 우린 취재 더 많이 하면 되고 더 많이 들으면 되고 더 많이 봐서 쓰면 된다.